아프리카 TV 시청자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눌러주세요. 따봉. 여보세요? 잠깐만 내 연결할게. 연결한디. 여보세요? 그래. 여러분 잘 들리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이렇게 했어. 너무 조금만 올리기자. 니 왜 니 말투 바뀌었는데? 여기가 되라고? 니 왜 말투 바뀌었는데? 야 처음 통화하는데 인마 표준어 써주고 해야 될까 아이가. 니 도란다 니 게임하고 있으면 무리하는데. 그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예 그 처음 뵙겠습니다. 저 빵이의 그 배우자예요. 예. 아 예 배우자시구나. 결혼도 하셔. 네네. 결혼 예 네, 결혼하신 걸 몰랐네요. 야 말을 했어야지 결혼했다고. 우리 내년에 결혼한다. 아 그래? 네 내가 네 축의금 많이 줬잖아. 그래 청첩장 주고. 그래 네 그거 가져와야 된대. 그래 알았다. 야 네 돌잔치 때도 내가 갔지. 그거 한마디 주면 된다. 우리는 애가 없으니까. 야 일단 있어봐. 나도 내 인사를 해야 될 거니까. 와 봐봐 조용해. 배우자분한테.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 니 빵이라고 했지? 빵이 대학교 친구. 9월. 예, 별명 9월인가요? 예, 9월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네. 너무 좋으시고, 일단 지금 네. 저도 그렇지만 지금 기다려주시는 분이 지금 1,800명 정도 되세요. 오, 네. 예, 예. 지금 네. 원래 통화하시기로 하셨다가 이제 그 게임하시느라 저희가 2,000명이 거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네. 예, 예. 이제 어쨌든 그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 네, 네. 그 알고 있는 정보가 지금 네. 통화하시는 그 빵의 친구분께서 네, 네. 저희 방송하는 거를 사실 그 진작부터 알고 계셨는데 네. 그 빵이가 좀 난처해야 할까봐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모른 척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예예 그런 모습이 사실 좀 감동이었어요. 그 어찌됐건 그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말씀을 하시긴 어렵고 좀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사실은 뭐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좀 저도 감이 안 와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 저희 다른 친구가 그 토목이가 통화를 하는 걸 듣고 저 목소리 들으니까 바로 아, 토목이구나 바로 알겠더라고요. 오. 잠시만요. 아, 네네네, 여보세요. 아, 이제 됐다. 네, 예, 예. 일단, 네네. 그, 지금 빵이, 저랑 계속 얘기하니까 빵이랑 또 통화할 시간을 지금 드릴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래, 야. 여보세요? 그래. 근데 방송 맨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 들었는데? 뭘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이걸, 엄마한테 뭐, 어떻게 티를 내야, 내가 안다고. 어떻게 티를 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계속했지. 아 맞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근데 니한테 했다시피 뭐 9월쯤부터 알았잖아. 9월쯤부터 알았는데 난 계속 내가 이렇게 니가 방송하고 뭐 게이라고 이렇게 말했는 거를 나도 뭐 어떻게 알게 된 것처럼 누군가는 계속 알 것 같은 거라. 그래서 누군가는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니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니한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했던 거지. 니한테 어떻게 안다고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 토목이가 통화를 한 걸 보고 그래 연락했네. 나도 니한테 연락을 한 거지. 사실 니한테 안다라고 이야기하려고도 뭐 한 번씩 내가 니한테 잘 전화를 안 하지만 뜬금없이 전화한 적이 몇 번 있었잖아 중간에. 맞다 내가 안 받았잖아 그때. 뭐 안 받고 아니면 뭐 술 먹자 했다가 뭐 전화 끊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 나 솔직히 눈치 깠다. 니 알고 있는 거 같더라. 야 눈치 깠으면 말해야 될까요? 전 교양 없네. 야 이게 그게 교양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입으로는 내가 못 말하지. 그래서 뭐 그렇게도 하겠다. 어쨌든 간에 내가 그래가지고 됐고 내가 들린데 뭐 카톡으로 했다시피 좀 눌렸었다 이가. 그렇지. 뭐 좀 소 뒷다리에 개구리 밟혀 죽듯이 막 눌렸었다 이가. 그렇지.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막 네가 뭐 어떻게 생각하나 싶고 좀 그랬지.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내가 안 닦였어도 그냥 야 신기 그렇다며 게이라며 하고 칼 성격이잖아 내가.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그렇게 못했는 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랬다.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얘 때문에 인생을 약간 망쳤어. 뭐라고? 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왜 망쳤냐면은 인생을 망쳤다고? 얘가 계열 이야기 얘가 원래 회사를 먼저 들어갔는데 그 회사로 나를 추천했었어. 내가 거기 들어갔거든. 맞나 얘가? 야 그래서 뭐 회사 생활도 해보고 한 거 아이가? 설마 나 니 때문에 아니었으면 나 위 어? 다 다른 데도 넣어보고 이랬을 텐데 그 못 넣어보고 지금 졸업도 못하고 거기 갔잖아. 야 아니었으면 더 망했을 수도 있다. 내 덕분에라고 생각해라. 니? 니 정말 안 좋은 쪽으로만 네. 야 맞다 니 그 회사에 내 그 방송 본 사람 또 있다면서. 아 그래 그래 니 이번에 그 합동방송 했다 얘가. 세아님하고. 그분하고 합동방송 한 걸 보고, 니인지는 모르고, 그 방송을 봤나봐. 방송을 보다가, 니가, 뭐, 자주 왔다 갔다 했잖아.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우리 팀은 아니고 다른 팀, 회사에서 제일 친한 형이 있거든. 그 형이, 야, 저건 니 친구 아이가? 하면서 보여주는 거라. 아. 보여줘가지고, 맞다 하면서 맞는데 형 뭐 비밀날 또 하면서 일단은 뭐 그렇게 됐다. 나도 고 형 말고는 뭐 다른 사람이 뭐 아는지 안 아는지도 잘 모르긴 모르고 그렇지. 근데 그 형이 가는 거는 내가 잘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안 봐. 네 그렇겠지만 잘 안 보는데 그 태양 사람이 뭐라고? 지금 태양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많이 끊기네. 이제 걔하는 것 같아. 세양각 하는 사람이 많이 유명한가 보대.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들어가면 바로 그 첫 화면에 떴다 하더라고. 아 맞다 맞다 인기 동영상에 올라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게 니였다 가대. 지금 일단 지금 사실 그 빵이 친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 기다리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들 좋아해 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네, 일단 기다려주신 분들 죄송합니다. 게임한다고 생각. 아니 너무 그 남자답고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저희가 또 알기로는 빵이랑 같이 그 들은 정보가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 배우자님이 이제 그 같이 계세요 혹시? 네 같이 있고 지금 옆에서 이어폰 꽂고 방송 보고 있네요. 아 모니터링 하고 있노? 와이프가 좀 관종이라서. 와이프분이 그 네. 저희 방송을 보시고 아무래도 지금 통화하시는 구월이님은 사실 저희 방송 잘 안 보시죠. 게이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좀 조금 그렇죠. 뭐 게이 방송이라서 안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인터넷 방송을 잘 안 봐요. 오. 아까 뭐 게임 때문에 늦었긴 하지만 제가 좀 게임을 좋아해서 예전에 뭐 대학교 때도 뭐 빵이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치 게임 거의 뭐. 네, 뭐 거의 뭐 게임방에 살고 아니면 뭐 빵이 집에서 계속 게임하고 맞다. 아니면 술 먹고 맞지,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 어린님보다 빵이랑 같이 잠들었던 시간은 더 많을걸요? 그렇지 뭐래. 뭐 그렇습니다. 뭐 한 3년 정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잤어? 잤지. 뭐 했는데? 뭐하긴 그냥 게임하고 술 먹고 잤지.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그 네. 저희가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한번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제 와이프랑요? 네, 관종이시라고 하니까. 아, 관종 씨 통화할래?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리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리가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눈에 아른아른 거리세요? 일단 빵이보다 좀 잘생기신 것 같아요. 말도 재밌게 하시고. 졸았나? 빵이는 사실 발에 치이잖아요, 나가면. 네, 말을 너무 재미없게 해서. 아, 진짜. 그리고 방송 계속 봐주셨죠? 네, 뭐 가끔씩 좀 자주 봤어요. 지금 채팅창에도 지금 KK2님이라고 다들 반겨주시는데 네. 또 저희 게이들이 좋아하는 또 그 센 여자분이시라고 또. 저 안 센데요? 아니 내공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그런 썰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리시겠다 그죠? 네
빵이 말로는 그 어떻게 하다가 1년을 꾸르셨다고. 아, 재수했어요, 재수. 아, 재수. 네. 난 또 꿇었다고. 우리가 또 그 꿇은 여자를 너무 동경하거든요. 아, 예, 예. 아, 빵이가 대학교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때는 그 빵이가 어떻게 그 뭐 힐을 신고 다녔나요? 아니, 그때는 동아리 회장했어요. 어... 회장 맞나?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런 거 했어요. 오. 그럼 혹시 빵이가 좀 그때 다닐 때 뭐 여성스럽다거나 하이웨스트 바지를 입었다거나? 아니요, 전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잘, 네. 잘 숨겼네. 그 침대 밑에 가발 있거든요. 아, 근데 시청자분들이 빵이 너무 다 좋아하셔서 좀 의아했어요. 뭐라 카노?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디스는 따로 해라. 뭐라고? 디스는 따로 카톡으로 해라. 왜 그래? 왜 그래? 워너홀 추종자한테. 내 팬 까지 마. 아무튼 그 빵이에 대한 뭐 또 재밌는 일화 같은 거 없어요? 또 그때 의심은 전혀 안 들었다 게이란 게? 어, 네네, 진짜 한 개도 안 들고. 원래 또 말도 차분차분하게 하잖아요. 아닌가?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아, 대외적으로 그렇죠. 대외적으로. 아, 그러니까. 싸울 때는 팔짱을 일단 껴요, 지금처럼. 아, 네. 그렇구나. 네, 예. 게이는 어쩔 수 없거든요. 예. 근데 처음 이렇게 딱 게이 방송 그럼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네. 게이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네. 이성애자 입장에서 근데 내 친구가 저기 앉아 있고 뽀뽀하고 이런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네. 어머머 소리가 절로 나왔겠네요. 아니요, 그냥 저는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안 써서 다른 분들도 방송 다른 게이 분들 방송도 보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뭐 개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냥 아무렇지 않았어. 그냥 똑같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9월 달부터 봤는데 그 네. 2월 달까지 총 한 4, 5개월을 거의 그 모른 척 해줬다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모른 척 했다. 그렇죠? 네, 제가 보고 이제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으니까. 아,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했네. 누구한테도 얘기했노 또?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불안치네. 또 그 단톡방에 또 얘기했지? 뭐라고? 거짓 같은 소리야. 빵이를 너무 싫어하신다. 다들 너무 싫어하네요. 아, 아니 저 말투 걸리네요. 말투 너무 센 여자 지금 튀어나왔어요. 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또 KKE 쓰시는 저희 또 그 센 여자분이시니까 저희 이따 채팅창에서 또 인사드리면 될 거 같고 9월이 잠깐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저희가 아, 보내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예. 뭐 마지막으로 통화해. 아, 네, 여보세요? 예, 저희 그 네? 저희가 와이프 되시는 걸 재수 씨라고 해야 되나? 재수 씨. 재수 씨. 재수 씨랑 통화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네. 예, 저를. 재수 씨가 저 같은 사람일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상상을 못 했었죠. 네. 상상을 못 하셨을 텐데. 네. 친구분 대단 멋지시네요. 빵님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 저희가 그 토목이 님이라고 기존에 통화했었던 네. 빵이 친구. 네, 네. 예, 빵이 친구랑 그 네. 전화를 하면서 나중에 뭐 나오는 것까지 저희가 약속을 받았었는데 사실 네, 네. 그래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나오시기가 좀 힘드신가 봐요. 말은 그렇게 뱉어놓으시더라도 정말 여 자리에 나오기는 사실 힘드실 텐데 나중에 저는 이 두 분 그 부부 동반으로 해서 저희 여기 그 화면에 나와가지고 가면 쓰셔도 되고 저희 같이 뭐 2인 삼각도 하고 굳이 가면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토목이를 데리고 갈게요. 오 언제쯤이요? 언제 몇 시? 뭐 날짜도 박아야 되나? 그럼 저희가 사실 그 온다고 하시고 안 오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속으셨구만. 아 그렇죠. 그래서 날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다음 주쯤 괜찮으십니까? 아 다음 주는 안 되고요. 아 요파라. 다음 주는 안 되고 제가 빵이랑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럼. 니도 어쩔 네. 수 없는 놈이구나. 게이세요? 그래. 네, 전 그런 놈입니다. 남잔 줄 알았더니 게이시네. 알겠습니다. 장난이고 아무래도 네. 그 저희가 너무 많이 봐주시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네. 거는 잘 결정해 주셔가지고 그 재미로 그리고 저희 그냥 네. 카메라 앞에 있는 거고 술만 마실 수 있는 거 저희가 술 방송하면 되거든요. 아 네네. 네, 술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저희가 기대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리. 네.